주얼리 활동 정식 활동 이후에는 4,353일 만에 마마돌로 그쵸 그쵸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. 그죠. 그리고 진짜 이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. 아 근데 이 느낌이 신기하게. 이 왜지? 느낌이 너무 왔어 언니. 사실 무대하는 내내 언니가 자꾸 울려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이게 나 너무 행복해 인형아 나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었어. 맞지? 이게 활동했을 때는 좀 막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또 달리지 이렇게 달리기만 했던 그런 맞아. 생각이었는데 그 달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때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고 집에서 엄마를 보는 아이들도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. 너무 좋아했고 엄마인 걸 알아봤어요? 엄마다 네 엄마다 다 알아요 애들 아니,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화장했네 이것 아 맞아 알아. 아 화장이 되게 다른 걸 딸이야 보지만 집에서 싹 베낀 걸 보잖아요. 아니 흥겨우는 거 좋아. 화장하고 와 그러는데. 맞아. 예쁜 거 좋아. 화장 안 하면 올 생각도 하지 마. 엄마 예쁜 거 되게 좋아. 맞아. 형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? 제발 한 번만 안 취해서 와줘요. 귀 안 빨간 상태로 와줘요. 없어요? 아니 없어요. 나는 이번에 그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. 어른들이 자식 키울 때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일하면서 애 키우고 애가 예쁜지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막 키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손주를 봤을 때 이제 비로소 아이가 제일 보이는 거야. 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예쁜지. 여유가 생기시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맞아요. 지금은 이렇게 엄마 돌로 해가지고 마마 돌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아는 거야. 예전에 활동할 때는 잘 모르다가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? 지금으로부터 5년이 또 지나지. 그러면 아 그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걸 계속 반복. 또 왜 이렇게 슬퍼? 야 나 이거 내가 본 방송 중에 일본데 아니에요. 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사랑을 꼰대를 만드는 방송이야. 형 진짜 형 요 방송도 거짓말 5년 박사님. 결론은?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. 또 그럴 거 하지 말고 지금 그냥 무리 없이 후회 없이 동엽이 형 앞에 홍시 좀 놔주세요. 아유 아직 곶감 씹으세요. 수정과 반드시 줘야 돼. 다 띄워. 아니 근데 지연이는 아까 10살? 10살, 8살. 야 많이 컸다. 많이 컸어요. 진짜 힘들지만 정말 행복하고 그치? 대단하잖아. 맞아요. 애들 보고 있으면 행복한데 그 이제 아이들이 잘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. 그쵸. 너무 천사 같은 그 모습을 보기 위한 그 하루의 전쟁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. 저 선배 중에 진짜 되게 막 교양 있고 항상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분이 계세요. 이제 아드님이 있어. 아드님 어떻게 잘 컸어요? 뭐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 맘대로 될 것 같은데 딱 하나 안다는 게 내 자식이 내 맘 같지 않다는 거라고. 둘 다 뭐 육아하는 건 아는데 인형이도 또 육아로 요즘 되게 힘들다고. 저요? 저요? 아 강아지. 예. 나 지금 아니 나 너무 놀란 게 강아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표정이 순간 저 뭐지? 세상에 비밀은 없나? 나 지금 낙동이었나? 이러면서 아니야 없어. 나 지금 헤어졌어요. 지금 헤어졌어요. 예. 좋다. 아니 근데 가끔 생각해요. 이제 우리 은정이 결혼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주연이랑 저랑만 남았는데 아 사장님이 그렇게 가라고 이제는 그렇게 남자를 못 만나게 하더니 남자는 네 인생에 해밖에 안 된다. 맞아. 우리 난리 났잖아. 맞아. 이제는 정말 제발 좀 너가 갔으면 좋겠다고. 네가 주인공이 좀 돼보라고. 뭐야 우리 아빠야? 똑같은 말을 하시지. 맞아요. 만나지 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치? 맞아요. 근데 왜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냐고. 헤어진다고. 그 당시에? 네. 그땐 그랬죠. 맞아. 아무튼 강아지 3마리 키우고 있어요. 엄청 바빠요. 나도 얼마 전에 한 마리 입양해서 그렇다며 완전히 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고 세상
딸이 사춘기 끝자락이었는데 강아지 때문에 사춘기 없어지고 가족 간에 대화도 생기지 않아요? 아유 그냥 다 이렇게 모여서 너무 신기하고 다 아니, 근데 거실로 모이고 근데 신정 씨 대단하네요.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, 어떻게 왜 안 좋아해 돼요? 동물농장 하시는데 동물농장 하려고 동물농장 안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있으면 막 별로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키우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물고 빼고 난리 나요. 얘가 지금 4개월 됐는데 똥을 가끔씩 먹어. 맞아, 맞아. 애기 때 먹어요. 그치? 애기 때 먹어. 근데 그 똥 먹은 입으로 여기서 뽀뽀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걸 보면은 이야,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. 사실은 주인 담다더니. 이제 형님 이제 나를 잘하는구나. 앉아가지고 혼술할 때 앞에 있는 거 개밖에 없을 거야. 진짜로. 즐거운 상상.